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악취가 진동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안락사만을 기다리는 동물들의 모습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 지자체 직영 보호소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가운데 논산에서 운영 중인 보호소는 1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신민섭 논산시 동물보호센터장 연결해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실태와 반려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해법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센터장님은 동물보호소 센터장이시면서 또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로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아서 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을 언제부터 맡으셨습니까? 올해 2월 14일입니다. 혹시 이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디 임명을 하는 겁니까? 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센터장님께서 공모에 그러니까 지원을 하셨고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센터장으로 선임이 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논산시에서 운영 중인 보호소가 뭐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딱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심각하던가요? 예, 제가 임용되었을 때는 이미 이제 지금 보호소 건물이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었던 상태고요. 예. 네, 그 전에 바로 그 전날에 바로 기사가 난 내용이 이제 위탁 논산에서 위탁 보호소로 운영 중이었는데 그 위탁 보호소에서 보호받던 동물들이 상당히 열악하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애초부터 논산시에서 운영하던 보호소였습니까? 아닙니다. 논산에서는 그동안 이 동물보호소를 위탁으로 운영을 하다가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직영으로 전환한 게 올해 2월 14일부터입니다. 지금 우리 유기동물보호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네. 네네.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운영 주체는 지자체인데요. 이거를 직영으로 하느냐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주느냐 이 두 가지로 차이가 납니다. 외부 위탁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아, 사실은 관리 감독의 의무는 있죠. 지자체가 주체가 네. 되다 보니까. 하지만 위탁이라는 개념은 이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이 동물 보호 업무를 비즈니스 개념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네. 예를 들어 보호동물 한 마리당 10만에서 13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는데요. 네. 이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사료비,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뭐 기타 임대료 등등 하고도 수익이 남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동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그밖에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위탁받은 보호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늘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넉넉한데 이익을 많이 이익 때문에 동물들한테 돌아가는 그게 적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이 그 위탁 개념으로 가버리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도 기초 지자체들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좀 많이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 그럼 관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위탁보다는 차라리 직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막상 그러니까 위탁받았다가 지금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보호소 운영을 이제 센터장으로서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게 예. 제일 문제가 정말 끊임없이 입소되는 동물들입니다. 진짜 끊임없이 입소가 됩니다. 한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지금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한 9개월 정도 조금 지났는데요. 예. 저희가 아마 입소된 동물들이 약 377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77두요? 예, 예. 지금 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현재로서의 적정 수용한 개체 수는 한 80두에서 90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 지금 현재 수용된, 지금 보호 중인 동물들이 약 한 117두 있으니까 이미 수용 한계는 좀 초과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배나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의 숫자를 더 많이 지금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게 빨리 입양을 보내야 되는 그 부분이죠. 아. 그 입소된 동물들을 주인을 빨리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새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게 보호소의 역할인데. 예. 그렇게 입양을 보내는 속도보다 사실은 입소되는 동물의 속도가 더 많고 더 빠르니까 예, 사실은 좀 저희도 구별도 운영하면서 상당히 멘붕인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소로 들어오는 동물들은 주로 어떤 상태에 있다가 들어옵니까? 저희가 보면 이제 목줄을 차고 있는 경우도 들어있고요. 꽤 있고 이건 사실은 이제 키우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그 시골에서는 또 막 묶어놓지 않고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예.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외출 나갔다가도 그냥 이제 다른 분들 눈에 띄면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로 연락이 돼서 입소가 되고 그런데 주인은 이제 어르신들은 그 동물 보호소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 하시고 하니까 예. 주인을 찾지 못하고 보호소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생하는 야생에서 자생하는 개들이 놓은 어린 새끼들, 작견들 이 애들이 뭐 네 마리, 여섯 마리씩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보호소에 변화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첫 번째 이제 통상 안락사율이 지자체 평균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으로 따지더라도 안락사율이 뭐 20%를 훨씬 상회를 하는데 저희는 올해 안락사율이 1.1%입니다. 1.1%요? 예, 네 마리가 안락사 됐거든요. 예. 예. 이게 가장 큰 변화죠, 첫 번째는. 지금 안락사 비율이 2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경우에 안락사를 합니까? 안락사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통은 원래 이제 안락사라는 개념은 수의학적으로 도저히 처치할 방법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락사의 정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지자체 보호소들은 그런 안락사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보호기간이 법정으로 정해지는 보호기간은 약 열흘 정도 되는데요. 예. 이 열흘 안에 주인을 만나지 못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못 찾으면 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공간의 문제 때문에 안락사 당하는 게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때 평균 20% 안락사 비율인데 네. 1.1%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안락사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논산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생각했던 목표가 노킬이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네.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입양을 많이 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여유 있게 좀 비워놔야 되고 그다음에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고 법적으로는 안락사가 가능한 개체들이라도 저희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안락사율이 그렇게 그 정도 수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좀 그 덤덤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른 보호소들도 이렇게 홍보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시도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센터장님이 이제 관리하시는 동물 보호소의 경우에.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지금 1.1%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직원들이 저 때문에 솔직히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적정 두수를 지금 계속 넘기고 있으니까. 예. 하지만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당부드린 내용은 뭐냐면 안락사를 한번 시작하면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멈출 것이다. 왜냐하면 안락사만 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입양 보내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할 필요가 없어져버린 그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 안 되면 입소되는 동물이 너무 많아져버리면 그때는 안락사를 고려를 해도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안락사를 한다는 건 너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거두는 것은 동물 보호 업무하는 사람이 해야 될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죠.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 분들하고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셨거나
네. 아니면은 홍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홍보 뭐 지역 분들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 동물 보호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뭐 협업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저 뭐 유명 그 유튜버 채널들 통해서 뭐 저희가 자체 시리즈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방영하기도 하고 저희 논산시의 또 홍보팀에서 또 별도로 또 홍보물들 영상을 제작해서 또 뭐 배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안락사 비율을 1.1%까지 네. 떨어뜨릴 수 있었다고 하시면은 네. 다른 보호소도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1.1%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락사율보다는 현저하게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른 보호소에서도 어떻게 하시기에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아마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센터장 부임하시고 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로 안락사 비율을 떨어뜨리는 거 말씀하셨는데. 네. 첫 번째로 안락사 비율을 떨어뜨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패티켓 뭐 토크쇼라든지 예. 아니면 저 기획을 하다가 좀 멈춘 게 있는데 뭐 영화제라 동물 관련 영화제라든지 아.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문화적으로 좀 이 반려 문화가 좀 이 논산이라는 도시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호소 운영하시면서 혹시 어려움 같은 건 없으십니까? 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지금 117마리 동물들이 저희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못 찾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보호소 이외의 지역에 입양센터, 임시로라도 입양센터를 만들어서 동물들이 보다 많은 가족을 찾아서 입양을 보낼 뭐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또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지자체가 역할을 좀 제대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지자체장의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논산시는 저희 논산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표명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 내년에도 논산시 동물보호센터는 아주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물권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이 점도 있잖아요. 네. 우리 동물권 향상을 위해서 뭐 해외 사례들도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저도 자료를 좀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몇 살 때부터 동물 보호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뭐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물 보호 교육도 필요하지만 뭐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동물을 혐오하거나 뭐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맞춤 교육도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교육이라든지 법과 제도는 저희가 아직도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사실 교육 당국 차원의 노력이나 지자체에서 뭐 교육감 차원에서 노력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노하우하고 직원분들의 열의가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격려가 있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섭 논산시 동물보호센터장이었습니다.